어찌 즐거운 일이 아닌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르기. 주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발부분을 찬송하며 주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몸이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쌓인 다 발자취를 따라가 찬송하며 주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에 사라져 새로운 소년과 주를 따라가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루산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떠한 대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대인 관계가 좋다는 것은 충고를 감사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 눕듯이